뽀로로 함께 떠나요 모험의 세계로 무엇이 있을까 떨리는 마음 돌아 함께 떠나요 공룡의 세계로 한 걸음 한 걸음 모험을 떠나요 다이노 뽀로로 8편 뿡뿡이 가르노타우루스 가르노타우루스 나는 야육식공룡 가르노타우루스 머리 위에 덕분이 황소를 닮았지 나는 고기가 좋아 좋아 고기는 뭐든지 다 좋아해 고기를 먹는 황소 카르노타우루스 나는 야육식공룡 카르노타우루스 머리 위에 덕분이 황소를 닮았지 이놈의 방귀 때문에 또 실패네 이번엔 진짜 같아 방귀 잘 끼는 게 뽕뽕이랑 똑같잖아 드디어 뽕뽕이 아빠를 찾은 건가? 그럼 아직 진짜 니네 아빠인지도 모르잖아 그렇게 나서면 위험하다고 그럼 티라노사우루스랑 비슷하게 생겼잖아 게다가 머리에 뿔도 두 개 있어 공룡 도깨비 같아 가만 머리에 소처럼 뿔이 두 개나 있는 공룡이라면 혹시 가르노타우루스? 나는 야육식 공룡 카르노타우루스 머리 위에 덕분이 황소를 닮았지 나는 고기가 좋아 좋아 고기는 뭐든지 다 좋아해 고기를 먹는 황소 카르노타우루스 나는 야육식 공룡 카르노타우루스 황소를 닮았지 이놈의 방귀는 왜 시도 때도 없이 나오는 거야? 냄새 그럼 미안 내 방귀가 좀 지독하지? 그렇게 무서운 공룡은 아닌 것 같아 그치 크롱? 크렁크렁 아저씨 이름이 카르노타우루스 맞죠? 맞아 고기를 먹는 황소란 뜻이지 난 맨날 고기 먹는데 실패하지만 왜요? 왜 맨날 실패하는데요? 뿡뿡크렁? 언제부턴가 시도 때도 없이 방귀가 뿡 나오지 뭐야 배도 살살 아프고 응가도 잘 안 나오고 대체 왜 이러지? 그러고 보니 뽕뽕이도 응가를 잘 안 하던데 뽕뽕이? 여기 괜찮아 뽕뽕아 이젠 나와도 돼 우리 잃어버린 알도 깨어났다면 딱 저만 할 텐데 녀석 방귀도 나랑 비슷하네 아하! 그러고 보니 크롱도 예전에 아저씨랑 같은 고민을 한 적 있어요 바로 변비 배는 아픈데 응가는 안 나오고 뱃속에 가스가 잔뜩 차서 똥방귀만 계속 뿡뿡
맞아. 지금 내가 딱 그래. 그래서? 꼬맹이 너는 변비 다 나았냐? 그랑그랑. 물론이죠. 크롱은 변비에 좋은 두 가지를 열심히 먹었거든요. 그게 뭔데? 바로 물과 채소. 에? 채소? 그게 무슨 육식공룡 풀 뜯어먹는 소리냐? 나보고 풀을 먹으라고? 아, 그러네요. 아저씨가 육식공룡인 걸 깜빡하고. 어쨌든 물은 열심히 먹어볼게. 근데 그걸로 될까? 체조, 체조 크랑. 아하, 방귀 체조를 해보는 건 어때요? 신나게 몸을 움직이다 보면 장도 같이 꿀렁꿀렁 움직이면서 뱃속에 가득 찬 가스도 빠지고 멈춰있던 똥도 쑥 나올지 모른다고요. 멍뻥이 너도! 뀨? 정말? 그렇다면 무조건 해야지. 근데 체조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우리만 보고 따라하세요. 그럼 준비됐지? 그랑그랑. 방귀가 뿡뿡 배가 아파 응가가 진짜 안 나올 때 물 많이 마셔 채소도 좋아 엥? 그리고 함께 체조해 구불구불 뱃속에 가득 찬 방귀야 이제 그만 뱃속에서 뿡하고 나와줄래 뿡차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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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뿡뿌로 뿡뿡 뿡차카 뿡차카 뿡뿡차카 체조해요 뿡차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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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뿡뿌로 뿡뿡 뿡차카 신나게 체조해요 뿡차카 뿡 예! 그만 방귀 좀 그만 끼어요 그랑 미안 열심히 체조를 했더니 뱃속의 가스가 시원하게 나오네 왜요? 드디어 응가가 나올 것 같아 너도? 이리 와 나랑 같이 응가하러 가자 저 모습 저기 아가 이 아저씨가 며칠 전에 알을 하나 잃어버렸는데 뭐라고요? 진짜요? 어디서요? 그게 사냥을 다녀왔더니 알이 하나 사라져 있었어 그건 됐고 근데 아저씨 머리엔 뿔이 있는데 뽕뽕이 머리엔 뿔이 없잖아요 아기 때는 원래 뿔이 없어 자라면서 생기는 거지 정말요? 그럼 정말 뽕뽕이 아빠가 그럼? 그래 내가 네 아빠야 잘 됐다 그치 크롱 크롱 아빠를 찾아서 정말 다행이야 뽕뽕아 크롱 이제 혼자서 막 돌아다니고 그럼 안 돼? 걱정 마 다신 우리 아기 잃어버리지 않을 테니까 이렇게 뽀로로와 크롱의 두 번째 공룡 세계 여행도 끝이 났어요. 이번 여행도 정말 재밌었지, 크롱. 크롱. 졸리다. 이제 그만 자자. 크롱.
뽀로로와 크롱의 여행은 끝이 났지만 친구들의 여행은 이제 시작일지도 몰라요. 우리 함께 공룡 세계로 떠나보지 않을래요?